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수원신학원 헬라어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 절 헬라어 성경 19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호테 데 엑세플레테 호 오클로스 아이스 엘톤 에크라테센 테스 케이로스 아우테스 카이 에겔테 토 고라시온 카이 엑셀텐 헤 페메 하우테 에이스 홀렌 텐겐 에케넨.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호테 하면 그때, 뭐뭐할 때에, 그 말이죠. 영어로 when, 뭐뭐할 때에, 그리고 뭐뭐할 때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까 모든 무리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가 엑세블레테 하면 에크발로의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에크발로 무엇입니까? 쫓아내다, 밖으로 던지다, 그 말이죠. 그 무리가 쫓겨났을 때에, 그 말입니다. 수동태죠. 누가 쫓아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쫓아내었습니다. 그 무리가 쫓겨났을 때에, 그 무리가 나갔을 때에 에셀톤 들어온 후에 에셀코마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에셀코마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에셀코마의 뭡니까? 들어오다죠. 들어오신 후에 다시 합니다. 그 무리가 쫓겨난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후에 에크라테센 하면 크라테오 잡다, 그 말이죠. 손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플러스 이격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그 무리가 쫓겨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후에 집 안으로 들어오신 후에 그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일으킴 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죠. 에겔테는 에게이로의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일으킴 받았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그 무리가 쫓겨났을 때에 예수께서 들어오신 후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일으킴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하우테는 후토스의 여성 단수 주격이죠. 이 소문이 예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신 그 소문이 엑셀텐 하면 엑셀코마에 나가다, 그 말이죠. 엑셀코마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디로? 저 모든 땅으로. 에이스 플러스 합격이죠. 전체 한 번 더 합니다. 그 무리가 쫓겨났을 때에 예수께서 들어오신 후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저 온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님은 기필코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 소녀의 죽음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겁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